배정을 해야지. 초코는 줬어도 해장을 해야지. 끓는다 끓어. 가보자. 열려라 참깨. 다 해봤겠지? 신라면부터 가보지. 덜 익었나? 아, 바로 이 맛이, 아, 이 향이 술 들겠나? 파향이 가득 올라오네요. 삐뚤어진 거. 마음이 삐뚤어진 건가? 계란이 들어간 참깨라면. 와, 이건 또 제대로 익은 것 같은데. 노른자 생존 중이고. 좀 이따 보자. 아, 뜨거라. 김치라면 제대로고. 어? 미리미 도리운 것 같지? 이맘만 이렇게 먹는데. 리얼 김치라면.
좀 못 가. 참깨 계란, 참깨 계란이 있으니까 참깨 말아 먹어야겠네요. 뭐야 이거? 밥솥에 왜 족발이 있어? 아, 내가 넣었구나. 족발밥이네, 아마. 보쌈 족발밥. 와, 노른자 깨갖고. 끝장이야, 끝장. 후추에 노른자 조합이란. 신라면 조금만 더 말아보겠습니다. 아, 우리나라 수비가 그래 약한 것 같아갖고 내가 어제 회도 일부러 방어로 시켜 먹었는데 그거는 내 꼴. 아, 밥은 됐고 국물만 좀 더 먹자.
흐르는 건 눈물이 아닙니다. 땀입니다.